이번 달에도 함께하는 FIFA 22 Show Your Squad 알팀입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입니다. 마지막 3월 촬영. 아 슬프네요. 네. 우리 8번이나 했네 벌써. 그러니까요. 봄이 와서 참 기쁜데 이 곧 있으면은 꽃도 이렇게 활짝 펼 거고 아름다운 계절이 왔는데 저희가 또 작별을 해야 된다니까 마음이 한겨울입니다. 춥네요. 난 감성적이야.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마지막인 만큼 새로운 정보를 좀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새로운 정보를 들고 왔다고 소식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아이콘포트 유나이티드라는 건데 투표를 통해서 얻은 상위 2명의 선수가 팀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상위 2명이면 그러면 선수가 좀 많다는 얘기인데요? 5명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선수 이케르 카시아스. 카시아스. 그 다음에 에드윈 반데사르. 골키퍼 레전드 두 명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UFO 슈팅 호베르토 카를로스. 그 다음에 또 풀백 또 전설적인 풀백인 필립 람. 그리고 독일의 미하엘 발락. 이렇게 5명의 선수가 지금 후보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이코폰 유나이티드. 그럼 이 5명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상위 2명이 뽑히면 그 선수가 이제 팀에 합류가 된다고요? 그치. 자, 투표가 3월 29일 화요일까지라고 하니까 3월 29일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또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2명을 딱 뽑으라고 하면 뽑을 선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딱 2명. 저는 필드 플레이어로 뽑을 거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필립 람하고 그리고 또 미하엘 발락 같은 스타일이 아마 이런 게임에서 또 사용하기에는 이게 아주 좋은 스타일이죠. 그럼 뭐 여러 가지 포지션 여기저기 다 되고 능력치도 좋고 그리고 그렇구나. 뭐 빠지는 능력이 없고 원래 예전에 이제 피파 이런 쪽에서 원래 굴리트가 되게 인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어울리네. 두 선수가 어울려 키도 크고. 네 그러면 오늘 컨텐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스쿼드 세리에 스쿼드 최강 한화 이용규 선수 팬인가 봅니다. 한화 팬이신데 또 세리아를 좋아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대전 한화 시티즌도 좋아하실 것 같은. 네. 2022년에는 부디 행복야구를 하셨으면 하나와 롯데 팬들 좀 웃었으면. 대체 언제 우승 가는 거야? 뭐 알 수가 없죠. 그건 안 왔으면 뭐 아무튼 행복한 1년 아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세리아 스쿼드인데 정말 세리아 팬이신 것 같아요. 세리아 하면 또 우리 박찬호 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구계 입문을 또 세리아로 했잖아. 입문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 거의 호랑이 담배 피던 한 16년 전쯤? 16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고등학교 때 세리아를 굉장히 좋아했잖아 또. 사실 그때 축구하러 가갖고 약간 막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이었죠. 그치. 그래서 이탈리아 축구 같은. 얘기하고 있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90년대 후반에 카를로스가 UFO 슛 때릴 거예요. 이럴 때. 그런 시대였습니다.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계시네요, 진짜. 이런 스쿼드인데 지금 능력치도 좋고 지금 이분의 고민은. 지금 그 추억의 밀리토의 짝꿍을 좀 찾고 있다고 합니다. 디에고 밀리토가 제가 이 선수 진짜 또 좋아하는 스트라이커거든요. 뭐 스트라이커의 어떤 교과서 같은 이게 뭐 우리가 스트라이커의 교과서 하면은 뭐 유명한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거기에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지만 제가 봤던 밀리토 그러니까 인터밀란이 3관왕을 차지했었던 그 시즌의 밀리토 선수는 무결점 스트라이커였어요. 디에고 밀리토 선수는 키도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발을 또 기가 막히게 썼어요. 박스 안에서 막 접기의 달인이었어. 막 종이 접기처럼 막 이쪽으로 접었다가 저쪽으로 접었다가 막 우승을 확정 지은 경기에서 골을 다 넣었습니다. 리그 마지막 라운드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 결승 챔피언스 리그 결승 바이에른 뮌헨이라 할 때도 좀 기가 막혀. 근데 이분과 그 박찬희 형이 굉장히 잘 맞네. 밀리토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밀리토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리가 바뀌어야 돼, 근데 실제로. 그치. 밀리토가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가고, 파울로 디발라가 그 밑에 쳐줘야죠. 근데 이게 또 아르헨티나 듀오네. 그러네. 근데 이분은 지금 밀리토는 고정. 그리고 이제 디발라도 후보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올려주신. 네네. 근데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밀리토의 짝꿍을 지금 고민 중인데 뭐 라우타로 아니면은
뭐 인모빌레, 그리고 에투, 뭐 디발라도 있고요. 그리고 네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과연 밀리토랑 가장 호흡이 잘 맞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 축구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선수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포메이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쵸. 포메이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라우타로 아니면은 사무엘 에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사무엘 에투. 아. 왜냐면 사무엘 에투랑 또 3관왕 차지했던 시즌에 함께 호흡을 맞췄었고 그때 에투가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투가 측면으로 갔거든요. 측면으로 이동을 해서 굳은 일 많이 하고 또 얼마 전에 대표팀 은퇴한 우리 고란 판데프 판데프 형이 아, 형은 아니구나. 판데프가 머리 스타일인 나도 좀 판데프 머리 스타일은 형이야. 머리 스타일은 형인데 자꾸 M자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 판데프, 에투, 밀리토 해가지고 아 환상의 또 삼각편대를 이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용규님이랑 잘 맞아. 이 에투 밀리토가 조합이 또 이건 저의 드림 스쿼드래. 아 드림 스쿼드. 아, 저는 사무엘 에투입니다. 아 근데 여기 R팀도 한 명 여기서 한 명 골라주세요. 골라보세요 한 명. 아 거기서 네. 뭐 아 저도 사실 에투를 생각하긴 했습니다. 에투의 그러니까 본인의 픽은 이제 델피에로고. 델피에로지만 여기 후보가 후보 1, 후보 2, 후보 3, 후보 4명까지 있잖아요. 네. 이분은 이 네 명 중에 네 개 중에 하면... 하나를 좀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럼 사실 에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투가 네, 밀리토와의 그런 호흡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또 임팩트가 강한 선수니까 아, 이 형이 그리고 진짜 큰 경기 엄청 강해요. 아 그럼요. 아, 이 선수가 연세가 많은 선수인가? 사무엘 에투가 거기보다? 아니야 우리랑 친구인가 아마 그럴 거야. 맞아. 이 형이 지금 축구협회장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늦게 오는 직원들 다 나가라 그러고 아, 10분 지각했다고. 야, 너 내일부터 오지 마 그냥. 아 카메론이 그게 어저께 내가 기사를 봤는데 네. 그 오나나 골키퍼가 교통사고 나갔다고. 차가 좋아야 돼. 아, 그렇죠. 레인지로버를 타니까 그렇죠. 반파가 돼도. 멀쩡한 기량 또 큰 부상이 없다는 또 소식. 아무튼 R팀의 저의 선택은 공통적으로 이제 사무엘 에투 하는 걸로. 밀리토의 짝은 에투로 가는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다음 스쿼드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인 것 같은데 레알 마드리드의 스쿼드를 올려주셨어요. 아상가드님이 올려주신 레알 마드리드의 뭐. 현역과 은퇴 선수들을 모두 총망라한 자신이 구성한 스쿼드. 야 여기도 선수가 엄청 좋아요. 아니야. 네, 4231인데 조윤 선수가 지금 레전드들도 여러 선수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야 저 이 최전방 바로 푸스카스야. 야 기가 막히네. 응?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카샤스 골키퍼의 과거와 현재를 어우르는 네, 그런 조화를 이룬 스쿼드인데요. 아 나 근데 하나 아쉬운 거 있네. 하나 딱 아쉬운 게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좀 바꾸고 싶은 선수가 몇 자리가 있어요. 정말 좋은 스쿼드임에도 바꾸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좀 많이 바꾸고 싶어요. 많이 바꾸면 안 되나? 마음대로 해. 아 그쵸 그쵸. 아성과 진리님은 조금 언짢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아 그렇죠. 그치. 니가 뭔데 씨. 야 내가 만들어놓은 거를 어? 니가 피파 20일 알아? 뭐 이러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선택을 한다면 페렌츠 푸스카츠가 물론 너무너무 좋은 선수죠. 네, 너무너무 좋은 선수. 제가 뭐 같은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이키 게임 뛴 거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럼요. 이키 그 명성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선수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기에는 그래도 우리 호나우두 형이 아.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비니시우스 자리에 비니시우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 요즘 잘하잖아. 아 진짜 이번 시즌에 이제 신으로 올라섰어. 근데 저 자리는 그래도 호날두가 있어야죠. 네. 오케이. 자, 깐나바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딱 말씀드렸던 자리가 딱 깐나바로 저 자리였습니다. 센터백. 아, 센터백. 깐나바로도 아주 좋은 수비수인데, 근데 깐나바로 선수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현대 축구와 이제 부합하는 수비수냐. 그것도 아니잖아. 여기에 있어서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어떤 감독이 올거 아니에요? 감독이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카나바로 선수의 장점은 극대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지금의 예를 들어서 뭐 가르디올라 같은 축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카나바로 선수가 잘 안 맞을 가능성도 있죠. 아 그럼 난 사실 카나바로부터 어쨌든 뭐 저 센터백 두 명 바란과 저 두 자리 네.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이에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 이에로 카나바로 대신에. 아이고. 이해는 들어가야지. 여기.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상징 아닙니까 또. 이거 어떻게 호날두처럼 있어야지.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네. 또 우리 슈테리케는 안 넣습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슈테리케. 내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게 슈테리케인데 지단을 빼고 울리 슈테리케가 들어가는 거에 한 표 던져봅니다. 아 진짜 진짜예요? 진심이야? 농담이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슈틸리케 쳐보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데리고 있으면은 사실 유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포지션이 또 이제 멀티 포지션이고 이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나 뭐 이제 뭐 수비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또 우리 쇼유어 스쿼드 피파 22와 함께하는 컨텐츠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8개월간의 대장정을 좀 치러 왔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근데 마지막 회라는 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피파 22를 또 여러분들이 몇 개월 동안 많이 즐기셨잖아요. 또 잔뜩 즐기다가 아, 우리가 헤어지니까 곧 있으면 또 피파 23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벌써 온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망감이 교차하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저같이 이제 게임을 잘 몰랐던 잘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컨텐츠를 하면서 이제 또 관심이 높아졌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또 우리 EA가 또 원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올해가 아, 또 금방이구나 축구의 해 아니겠습니까? 아 올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올해는 큰 대회가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동아시안컵이 있어요. 동아시안컵 그리고 나면은 또 아시안게임이 아시안게임. 있어요. 그리고 동아시안컵하고 아시안게임 사이에 또 이 토트넘하고 마요르카가 온다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또 소소한 대회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정말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에. 그리고 나면은 금방 11월이에요. 월드컵 치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한 살을 또 먹는 거예요. 그럼 몇이 되십니까? 아 몰라요. 네, 관심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올해는 정말 축구의 해로 네, 피파 23을 또 기다리는 또 그런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피파 시리즈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라이센스를 또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프리미어리그라든가 뭐 챔피언스리그 비롯해서 유럽 대항전 다 가지고 있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그앙 등등등 진짜 많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게임을 하실 때도 하는 재미가 남다를 수 있고 특별할 수 있고 친근하고 이러기에는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게임이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 얼굴이 비슷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지금까지 8개월 동안 피파 시리즈 이 컨텐츠 열심히 한번 만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피파 시리즈 많이 즐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